먼저 이 녀석이네. 제목은? 오케이. 글쓴 사람은? 첼시. 오케이. 포커스 퀘스천? Building a road 하는 스텝은 무엇이 있습니까? 단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도로를 건설하는 단계는 뭐니? What are the steps for building a road? 다같이 How is a road built? Road는 how, 어떻게 built, 건설됩니까? 도로는 어떻게 건설되나요? How is a road built? 하우스는 어떻게 빌트 됩니까? 그리고 또 집은 어떻게 건설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How is a house built? 하면 되겠죠. 어떻게 건설되는지 묻고 싶은 모양이죠. First, the plan is made. 가장 먼저 계획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첫 번째로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Plan is made. 그런 다음 흙이 옮겨집니다. Moved. Moved. 그런 다음 자갈이 쭉 펼쳐집니다. Then the gravel is spread. Spread 됩니다. Spread 됩니다. 그런 다음 도로는 포장됩니다. Paved. Paved. 포장된 이런 뜻이죠. 그런 다음 도로가 평평해져요. 아이고. Flatt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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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조그맣게 만들어. flatt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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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ttened. 마지막으로 도로가 색칠됩니다. 이제 한번 타볼 시간이에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당신은? Where do you want to go? 이렇게 되었지요. 그래서 나왔던 단어들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뜻. 대초 스텝 단계죠. 스텝 단계. 오케이, 그냥 그렇죠. 건설하는 것. Building. 건설하기 건물. Building a road. 도로 건설하기. 오케이, 그다음 로드는 도로죠. 네. 오케이, 그다음 그렇죠. 그래서 단계가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볼 때 What are the steps? 그러죠. 단계가 무엇입니까? What are the steps for building a road? 그 다음에 how는 뭐죠? 그렇죠. How is a road built? 할때 나오죠. 도로가 어떻게 건설됩니까? How is a road built? 그 다음 그렇죠. Build. 만들어진. 그러면 be built 하면 만들어진다, 건설된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 그렇죠.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더라? The plan is made 였죠. 그래서 계획, plan. 그 다음에 만들어진, made.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next. 오케이. Dirt가 뭐죠? 흙이죠. 그래서 흙이 옮겨진다라는 문장이 나왔죠. The dirt is moved. 그러니까 흙이 옮겨집니다. The dirt is moved. 할때 나오죠. The moved. 그렇죠. 옮겨진 말이죠. 옮겨진, moved. 그 다음에, 그렇죠. then. 그런 다음, next하고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then. 그 다음, 그렇죠. 그래서 the gravel is 그렇지. The gravel is spread. 그래서 spread가 뭔 뜻이죠?
모르겠다. 스프레드가 그렇죠. 펼쳐지죠. The gravel is spread. 자갈이 펼쳐집니다. The gravel is spread. 오케이. 그 다음 paved. paved. 그렇죠. paved. paved는 평평해짐이 아니고요. paved. 그렇죠. 포장되죠. 그래서 the road. 그렇죠. The road is paved. 이렇게 나오죠. 도로가 포장됩니다. The road is paved. 포장되고 나서 이제 flattened. 그렇죠? flatt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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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평평해진 flattened. 오케이. 그다음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우리 뭐하더라? The road is painted. 그렇죠. 아, 그래서 색칠된, painted, 도색된 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타다 또는 한번 타보는 것. 자, Now it is time for a ride. 이제 한번 타볼 시간이에요. Now it is time for a ride. It is time for a ride. It is time for a ride. 자, 한번 타볼 시간이에요. It is for a ride. 자꾸 따라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는 뭐죠? 그렇죠. 그래서 너 어디 가고 싶니? 이런 말이 나오죠. Where do you want to go? 너 어디 가고 싶니? Where do you want to go? 아, 오케이. 이런 것들 단어들이 있었고요. 내일 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단어 쓰기 시험. 그 다음 계속해서 네, 여러분들이 덜한 거. 오케이, 제목은 Busy at school. 학교에서 바쁜. 글 쓴 사람 아이고 브라이시 윌슨 안 읽어주네요. 브라이시 윌슨. 오케이. 그래서 더 학생들은 바쁩니다 이러네요. 아이들은 바쁩니다 학교에서 이러네요. 아이들이 바빠요. are busy 어디서? at school. children 어린이들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오케이. 그들은 그림을 그립니다. 오케이. 그들은 게임을 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오케이. 그들은 간식을 먹어요. 오케이. 그들은 장난 share 뭐 하다였더라? share 맞추다. 어, 또 지난 시간에도 가르쳐줬는데 모르죠. share. 예, 읽기 연습하면서 듣기 연습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지 궁금해하고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생각이 나야지 공부가 되는 거겠죠. share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줍니다. 나누다, 공유하다, 함께 쓰다. 그러니까 그들은 장난감을 함께 사용합니다. They share toys. They share toys. 혼자 갖고 놀면 안 되죠. They share. share. They share toys. 오케이. 그 다음에 카운트가 뭐였더라? 카운트. 그렇죠. 그들은 숫자를 셉니다. count numbers. 오케이. 그 다음에 write 뭐하다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는 ABCD를 써봅니다. they write the ABCs. 오케이. 더 해도 되는데 여기는 에 할 때 에가 모음 소리니까 the ABCs라고 합니다. they write the ABCs.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들이 바빠요. busy 어디서? at school. 다른 무엇들을? other things. 다른 무엇들을? what other things. 그들은 합니까? okay. 아이들이 이외에도 학교에서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고 지금 끝이 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단어 단어를 보면서 문장을 떠올리면 더 공부가 많이 되겠죠. okay. 그렇습니다. 그래서 child. child가 뭐죠? 어린이죠. 그렇죠. 어린이 child. 우선 좀 어려운 말이고요. child. 근데 어린이들은 뭐죠? children. 그렇죠. children입니다. children. children. 어린이들 children.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t school은 뭔 뜻이죠? 그렇죠. 학교에서 학교에서 at school. 그래서 아이들이 바빠요. the children are busy. 아이들이 바빠요. The children are busy. 어디서? At school. 이런 문장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day가 뭐죠? day?
그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They sing a song.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그림 그립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그림 그립니다. They paint a picture. 그들은 그림 그립니다. They paint a picture. 픽처가 그림이죠. Picture. 그 다음에 스낵이 뭐 그렇죠. 그래서 스낵이 어디 나왔더라? They eat snacks 할 때 나오죠. 그들은 간식을 먹어요. They eat snacks. 오케이. 그 다음에 share 그렇죠. 공유하다, 함께 사용하다. 아, 함께 사용하다. 그래서 그들은 장난감을 함께 사용합니다 할 때 나오죠. 그래서 뭐였더라? They share toys. 그들은 함께 사용합니다. They share 무엇을? Toys. They share toys. They share toys. 오케이. 그래서 장난감이죠. 장난감. Toy. 아, toy. 오케이. 그다음에 카운트가 뭐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숫자를 세립니다 할 때 나오죠. 그들은 숫자를 세립니다. They count numbers. They count numbers. 오케이. 그 다음에 other 가보죠. Other. 다른. 그렇죠. 그래서 what other things. 그렇습니까? 다른 무엇들을. What other things. 그들은 합니까? Do they do. What other things do they do. 할 때 이 단어가 나왔죠.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 단어 시험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연습 때 단어 쓰기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he library. What is in context?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왜 이렇게 좋아해? 다 시간이 다 가버렸다. 별 표현하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이거 아니네.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같이 해보죠.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는 일 수 있다, 뭐일 수 있다, 사실이다, 사실인, 사실이다, 사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죠. 또는 뭐일 수 있다, 지어진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또한 어떨 수도 있다, 뭐 되어진, 쓰여진, 또는 큰 소리로 말되어지는, 전달되는, 이야기 되어지는. 오케이.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하나의 이야기는 진실일 수 있습니다. A story can be true. 또는 or 지어진 made up. 그것은 또한 쓰여질 수 있습니다. It can also be written. 잘했어요. It can also be written. Or told aloud. 그렇죠. 다 같이. A story can be true or made up. A story can be true or made up. It can also be written. It can also be written. Or told aloud. Or told aloud. 큰 소리로 aloud. 와우. 그 다음. 해볼사라. 와우. 승비 약간 자신이 없네. 할 수 있지? 그렇죠. 자,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누구의 이야기? 로사 팍스의 이야기는 어찌 진짜로 뭐 했었다? 발생했었다. 이런 문장이네요. 그래서 승빈이는 뭐라고? Very good. 같이 The story of Rosa Parks really happened. The story of Rosa Parks really happened. happen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발생하다. 그 이야기가 발생했었어. 그 이야기가 일어났었어. 그가 진짜 있었던 일이야. 그러면 로사 팍스의 이야기는 made up이야, true야? 그렇죠. 와우. 그렇죠.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대답하네요. 오케이. The story of Rosa Parks really happene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영화는 뭐 해주었다? 말해주었다? 전해주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이야기 또는 이야기를 누구의? 뭐 마법 고양이의.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민이 차례네.
Very good. 다 같이. The movie told the story or tale. The movie told the story or tale of a magical cat. Of a magical cat. Okay. 그 다음. 계속 다음에서. 뭐, 이거 특별히 끊을 데는 없는데요. 제발 좀 귀 기울여 들어라. 무엇을 그 초인종을. 그래서 승빈이 차례네. 그리고 나같이 Please listen for the doorbell. Please listen for the doorbell. 그 다음 계속해서 네가 들을 때 너는 듣는다 이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민이 Very good. 나같이 When you listen. When you listen. You hear. Okay. Listen하고 hear하고 비슷한 뜻의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사용한대요. 무엇을 나의 귀 들을 뭐하기 위하여 듣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을 나의 코를 뭐하기 위하여 냄새 맡기 위하여 있습니까? 승빈이 차례네. Very good. I use my ears to listen. I use my ears to listen. And my nose. And my nose. To smell. To smell. Okay. 귀는 들을 때, ear는 listen 할 때, nose는 smell 할 때 쓴다. 이런 얘기고. Okay. 다음 문장. 만약에 네가 뭐뭐 할 수 있다죠. 뭐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요거 합쳐서 묶다죠. 이거 묶다인데 얘랑 합쳐서 묶을 수 있다죠. 만약 네가 묶을 수 있다. 무엇을 너의 신발들을 너는 자 여기 할 수 있는이죠. 할 수 있는 어떤 시니까 여기다 뭘 넣어서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할 수 있다. 뭐 하는 거 그것을 그것들을 묶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지민이 차례네. 만약 네가 묶을 수 있다면 If you can tie, 무엇을? Your shoes. Your shoes. 너는 묶을 수 있다. Can을 또 쓴 can하고 똑같은 말. Yeah. 할 수 있는. 할 수 있어, 지민이. 네. A로 시작합니다. 아, 승빈이 팔 빠지겠다. 요부터 해봐. You are able to them. 그렇죠. You are able to them. 맞습니까? able이 할 수 있느냐. be able 하면 할 수 있다가 되는 거 할 수 있다. be able. 근데 you가 왔으니까 you be able이 아니고 you are able. if I can tie my shoes. I로 다 바꾸면 if I can tie my shoes I am able to tie them 이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he로 바꿔 보자. 만약 그 he가 어떤 남자 한 명이죠. 만약 그가 그의 신발을 묶을 수 있다면 if he can tie his shoes he is able to tie them. 만약 she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If she can tie her shoes, she is able to tie them. 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able, 할 수 있는, be able, 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걸 익히기 위해서요. be able하고 can하고 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해서. 누구는, 나는 만들 수 있대요. 만들던데 여기 앞에다 뭘 넣으면 뭐 할 수 있다가 되죠. 난 만들 수 있다. 뭐, 내, 자신의 점심 식사를 그래서 승빈이 차례네. 그렇죠. 나같이 I can make my own lunch. Can you make your own lunch? 라고 물었겠죠. Can you make? 넌 만들 수 있니? Can you make? 만들 수 있어? I can mak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해줄 수 있나요? 그러네요. 그렇죠. 뭐 해줄 수 있나요? 당신은 차 태워줄 수 있나요? 누구를? 나를 어디까지 학교로 언제 오늘 이러네요. 오케이. 지민이 차례네요. 맞죠? 오케이. 그래서 넌 태워줄 수 있니? Can you drive? 누구를? 미를 어디까지? To school. 언제? 그렇죠. 자, 다 같이 Can you drive me to school today? Can you
To school today. Okay, very good. 여기서부터 오늘 잘 차례고. 자, 지금까지는 말하기 시험이고 이제부터는 수업. 그러니까 만약 네가 방문한다면 이 말이죠. 만약 네가 방문한다면 무엇을 그 그랜드 캐년을 말이죠. 그럼 너는 뭐 하는 거다? 너는 간단 말이죠. 너는 간다. 어디로? 거기로.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 네가 방문한다면 이 뭘 것 같아요? If you visit. 그렇죠. 만약 네가 방문한다면 if you visit. 만약 네가 방문할 수 있다면이 아니지. 그러니까 만약 네가 방문한다면 if you visit 그 그랜드 캐년을 the Grand Canyon. 그러니까 만약 네가 그랜드 캐년을 방문한다면 if you visit the Grand Canyon. If you visit the Grand Canyon. If you visit the Grand Canyon. 그랜드 캐년은 미국에 있는 사진을 좀 이따 보여줄게요. 어떤 곳인지. 그러니까 뭐 단어 할 때 이미지가 나오긴 나왔을 텐데 봤습니까? 대충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만약 네가 그랜드 캐년을 방문한다면 If you visit the Grand Canyon 너는 간다? You go. You go. 어디에? 그렇지. 그러니까 넌 거기 간다? You go there. 어? 눈에 뭐 들어왔어? 그리고 빨리 갔다 오세요. 자, 이 문장에서는 visit과 go가 같이 비슷한 뜻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If you visit the Grand Canyon, you go there. There는 뭐 대신 왔냐? To the Grand Canyon 대신 왔고요. Grand Canyon으로 to the Grand Canyon 거기로 there. 자, If you visit the Grand Canyon, you go there. If you visit the Grand Canyon, you go there. 승빈이가 없으니까 심심하다. If you visit the Grand Canyon, you go there. 와, 승빈이 약간 좀 강박이 있는 것 같아. 천천히 해도 돼. 그렇게 뛰어다니다 다칠라. 자, 익혔나요? 승빈이 좀 시간이 없었고. 만약 네가 방문한다면, if you visit. 무엇을? The Grand Canyon. 너는 거기 간다? You go there. 오케이. 그래서 지민아 뭐였더라? 그렇죠. You go there. 오케이. 이번엔 승빈이 차례. 그리고 visit the Grand Canyon. 이거 visit과 go가 비슷한 뜻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문장이에요. 자, 오케이.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너는 볼 거래요. 너는 여기 본다란 말이 오고 여기다 뭘 넣으면 보다가 합쳐져서 볼 것이다로 바뀌죠. 그렇죠? 너는 볼 거야. 무엇을? 많은 동물들을 만약 네가 방문한다면 무엇을? 하나의 동물원을. 됐습니까? 오케이. 보다가 뭐죠? 보다. see, 그럼 볼 것이다. 그렇죠. 맞습니까? 너는 볼 거야. You will see. 너는 보게 될 거야. You will see. 많은 동물들. Many animals. 그렇죠. 많은 동물들. Many animals. 너는 많은 동물들을 보게 될 거야. You will see many animals. 너는 많은 동물들을 보게 될 거야. You will see many animals. 만약 네가 방문한다면 이게 잘 안 되네. 그렇죠. 만약 네가 방문한다면 if you visit. 그렇죠. If you visit. 만약 네가 방문한다면 if you visit 하나의 동물원을 a zoo. 아, 다 같이 you will see many animals. You will see many animals if you visit a zoo. If you visit a zoo. 자, 주가 아니고 zoo예요. zoo. 자, 이 단어는 이 글자는 z죠. z가 아니고 z입니다. z 이한 상태에서 해보세요. z 여기가 막 떨려야 돼. z 그러니까 얘는 주가 아니고 zoo 이한 상태에서 zoo. 그다음 얘도 visit이 아니고 visit 윈니가 아랫 입술을 스치면서 visit. if you visit a zoo. If you visit a zoo. If you visit a zoo. Okay, you will see many animals.
You will see many animals. 만약 네가 동물원을 방문한다면 if you visit a zoo. 오케이, 이번엔 승진이부터 해볼까? You will see many animals if you visit a zoo. 그렇죠. You will see many animals if you visit a zoo. 오케이. 그렇죠. 있습니다. You will see many animals if you visit a zoo.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뭐였더라? 그렇죠. 이거였고요. 그 다음 지민아 이건 뭐였더라? 그렇죠. 아, 다음 녀석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방문한다. 방문한다. 방문하거나 또는 보낸대요. 보낸다. 무엇을 시간을 보낸대요. 시간을 보낸다. 누구와 함께?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그러니까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언제마다? 매번 일요일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방문합니다. I visit or spend time. 시간을 보내다, spend time. spend가 뭐뭐를 보내다 쓰다입니다. 나는 방문하거나 시간을 보냅니다. I visit or spend time. I visit or spend time. spend란 단어를 이제 익히는 거예요. I visit or spend time. 오케이.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오케이. My grandparents는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With my grandparents. 그렇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With my grandparents. I visit or spend time with my grandparents. 매주 일요일마다. Every Sunday. 매주 일요일마다 Every Sunday I visit or spend time with my grandparents자, 이 문장은 뭐라고 해야 되고 I visit my grandparents 해야 돼요. I visit my grandparents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합니다. I visit my grandparents 해도 되고 I spend time with my grandparents 해도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I spend time with my grandparents 언제마다? Every Sunday. I visit or spend time. I visit or spend time 누구와 함께? With my grandparents 언제마다? Every Sunday. 오케이. 그래서 오늘 승빈이 차례구나. I visit or spend time with my grandparents every summer. Very good. 좋다. 오케이. 지민. 아이고. 그리고 있습니다. I visit or spend time with my grandparents every Sunday. 그렇고요. 그래서 승진아 이건 뭐였더라? You will see many animals. Very good. You will see many animals if you visit a zoo. 헤이, 지민아 이건 뭐였더라? Spend time. 그렇죠. I visit or spend time with my grandparents every Sunday. 다음 녀석으로 갑니다. 오케이. 나는 만난다가 아니고 나는 만날 것이다. 나는 만난다. 앞에다 뭘 놓으면 만나게 될 거란 말이죠. 나는 만날 거야. 누구를? 너를. 어디서? 모퉁이에서.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만날 것이다가 뭘 것 같아요? I will meet 누구를? You 어디서? At the corner. S 하면 어디 어디에서죠? 학교에서 at school. 그 모퉁이에서 at the corner. At the corner. At the corner. 그렇지. I will meet you. I will meet you at the corner.
at the corner. 난 너를 만날 거야. I will meet you. 어디서? At the corner. 약속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저쪽 저 모퉁이에서 만나자. I will meet you at the corner. 오케이, 지민이 먼저 해. I will meet you at the corner. Good.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이건 뭐였더라? 좋죠. 와우. 자, 그래서 지민아, 이건 뭐였더라? 그 모퉁이에서. 그렇죠. 그 모퉁이에서 at the corner. I'll meet you at the corner. Yep. 아, 그건 좀 어려운 설명인데요. 학교에서 다른 볼일 보러 가면 다른 일 때 학교에서 원래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로 학교에 있을 때는 at school인데요. 공부 말고 딴 이유로 학교에서 갈 때는 at the school, at a school 이렇게 합니다. 오,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러 가다 go to the bed일까, go to bed일까? Go to bed. 그렇죠? 침대 자러 가기 위해서는 go to bed. 됐습니까? 오케이. 나중에 뭐 그거를 이렇게 가르쳐 줄 거예요. 어떤 이름씨 용도대로 사용할 때는 어나 더를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 가다가 go to a school이야, go to the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야. 이 되는 거예요. 오, 좋은 질문. Nice question. Good questio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는 먹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먹는답니다. 아주 단순한 뜻이네요. 우리는 먹는다. 무엇을? 점심을. 언제? 정오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먹는다는 뭐죠? We eat. We eat. We have. We eat. We have. 점심? 그렇죠. 우린 점심 먹어요. We eat lunch. 정오에? 오! At noon. 됐습니다. noon이 난 12시를 no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가 뭐예요? 그렇죠. afternoon이죠. 왜 afternoon인지 알겠어요? 됐습니다. 정오에 at noon. 됐습니다. 네, 우리는 정각 12시에 점심 식사를 합니다. We eat lunch at noon. Lunch at noon. We eat lunch at noon. 오케이. 그래서 지민이 차례구나. We eat lunch at noon. We eat lunch at noon. 오케이. 오케이. 지민이 차례구나. 아니구나. 지민이 차례구나. Richie, 나같이 I will meet you. I will meet you at the corner. I will meet you at the corner.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승빈이 차례구나. We eat lunch at noon. 그렇죠. 정오에 at noon.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건 at인가 봐. 그래서 시계로 12시에 할 때 at 하겠죠. 학교에서 at school 하죠. 모퉁이에서 at the corner 이렇게 하는 거. 어떨 때 at을 쓰는지 느낌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뭐 한다? 많은 동물들이 산다. 살 것이다도 아니고 살 수 있다도 아니고 산다요 그냥. 많은 동물 땅콩역 있죠. 땅콩이 뭐 한다. 많은 동물들이 산다. 어디에서? 동물원에서. 됐습니다. 여기 동물원이겠죠. 그 동물원이겠죠. 그 동물원인데 여기다 뭘 붙이면 그 동물원에서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산다. Many animals live. 그렇죠. Many animals live. 많은 동물들이 살아요. Many animals live. 그 동물원에서. At the zoo. 와우. 그렇죠. 그 동물원에서 at the zoo. 나같이 many animals live. Many animals live. 어디서? At the zoo. 오케이. 승빈아, 뭐였더라? Live. 그렇죠. 얘를 라이브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라이브라고 읽으면 생방송인 이런 뜻이야. 여긴 많은 동물들이 생방송인 아니죠. 산다죠. live라고 읽어야 됩니다. 아, 지민아.
그렇죠. Many animals live at the zoo.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이게 뭐였더라? Lunch and noon. 오케이. 지민아 이건 뭐였더라? 너 안 해. Meet you at the corner. 어, 승빈 차례네. Parents. Every Sunday. I visit or spend time with my grandparents every Sunday. Okay, 그다음 계속해서 넌 볼 거야. You will see. Mm-hmm. 하나의 동물원. 그렇죠. 오케이. 나 승리 차례네. 뭐? There. Very good. If you visit the Grand Canyon, you go there. 오케이. 그래서 지민아 이게 뭐였더라? 그거다 해. 네. 수빈이 차례네. A zoo, visit a zoo. Okay. 그리고 와우. 오케이. I live at the corner. 오케이. 와우. lunch and noon. 오케이. 그래서 Zoo. Wow. 이렇게 해서 words in context가 드디어 끝났고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 이거 말하기 시험 했고요. 아 이거 말하기 시험이요. A story can be true or made up. Can you drive me to school까지 했고 그다음 것인 If you visit the Grand Canyon, you go there.부터 Many animals live at the zoo까지 이키막스 했고요. 그에 따른 단어 학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왔던 단어들을 다시 보면서 이게 어느 문장에 나왔더라 해보는 시간이죠. 왜? 되게 좋아하네. 완조. 네, 까먹고 익히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 빌리다가 보인다. 빌리다. 그렇죠. 바로죠. 바로.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도 보이죠.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그렇죠. favorite.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보이네. 어떤 사람. someone. 오케이. 다른이 보이죠. 다른. other. 오케이. 개구리. frog. 말. horse. 무엇에 대하여. 마법. 어떤 것.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린 게 몇 개가 보인다, 그치? 일단 배우다 보이죠? 배우다 그렇죠? learn죠. 그 다음에 진실된 사실인이 보이죠? 그렇죠? 진실된 사실인 true. 오케이. 그 다음에 큰 소리로가 보이네. 큰 소리로 aloud 그렇죠? told aloud 할 때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글씨로 쓰여진이 보이죠? 글씨로 쓰여진 written. Written. Okay. 지어낸, 꾸며낸. Made up. Okay. 그래서 a story can be true or made up. It is also be
written or told aloud.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전에가 뭐였네? 뭐뭐 하기 전에 before. Before.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세 개가 여러분도 많이 헷갈렸어요. 그쵸?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must가 뭐든 must. 그렇죠. 해야만 한다. Someone must write a book. Someone must write a story. 기억납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써야만 합니다. Someone must write a story before you can read it. 네가 그것을 읽을 수 있기 전에 before you can read it. 할지 나왔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portant. 무슨 important? Important. Information. Important. 아직도 모른다. Important. 그렇죠. 중요한. Important. 중요한.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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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ant thing. 한번 해. Important thing. 그렇죠. 중요한. 아니 뭐야. 이거 조용히 해. 중요한 것. 이거 갑자기 포타나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내 음성 비서가 끼어드네요. 네, 중요한, important. Understand 뭐예요? Understand. 이해하다. Understand.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words when you read i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words when you read it. 할 때 나왔죠. 그런 문장이 있었죠.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되게 반갑죠. 이거 어디 나왔더라? The story of Rosa Parks really happened. 할 때 나왔죠. Happen. 그 다음에 얘는 어디 나왔냐 하면, the movie told the story or tale of a magical cat. Tale. 그래서 tale의 뜻은? 이야기. 자, 꼬리라고 전번에 썼던데요. tale의 답을. 꼬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tale. 이야기는, 발음은 똑같아요. tale, tale. 꼬리, 이야기. 오케이. 그 다음에 please, please, please listen for the doorbell. doorbell.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you listen, you hear. You, if you can tie your shoes, you are able to tie them. tie. 그래서 tie의 뜻은? 묶다. able의 뜻은? 할 수 있는. able.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디 있었냐면, I can make my own lunch. 그래서 own의 뜻은 나의 자신이. Can you drive me to school today? Can you drive me to school? Drive A to B. Okay, visit. If you visit the Grand Canyon, you go there. Visit. Okay, 나머지 애들, spend 뭐하다? Spend. 그렇죠, spend time. 시간을 보내다. 보내다, spend.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Grandparents. 모퉁이. Corner. Corner. 정오. Noon. 있었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단어 시험까지. 여기는 오늘도 못했네요. 선생님 욕심 때문에.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다.